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2부에서는요, 저와 함께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줘요 리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5-163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입니다. 주식 전황 박준남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의 즐거운 가기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프로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영 전략. 그것이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주도주 파도타기 운영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전황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네, 리치맵의 9회 말 투어 아웃. 오늘도 박준남 전문가로부터 상위 1% 투자자가 되기 위한 노하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 지난주부터 스페셜 강의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지난주 강의 조금만 복습해보고 넘어갈까요? 지난번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네. 밸류에이션. 네. 그렇죠?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은, 네. 그 주가로 보면은, 가치가 있을 때 사자. 네. 예, 일목조련. 아무리 좋은 것도, 네. 예, 비싸거나,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을 때 사면 그것을 밸류에이션이라고 말할 수 없죠. 주식은, 네. 하나, 여러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예, 그겁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스페셜 특강 이어서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강의 이어서 진행해 주실 거죠? 예. 네. 앞전 강의에 이어서 투자란 무엇인가, 여러분. 뭐 막연하게 투자하면 막연하게 떠오르는데요.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 전에 제가 앞전에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렸죠. 투자는 밸류에이션이다. 네. 그렇죠? 거기에 또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그런데 거기에 좀 세부적인 앞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네. 그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돈 넣어놓고 밸류에이션 싸게 사서 넣어놓으면 그게 투자가 아니죠. 그렇죠? 네. 뭐 싼 거 사가지고 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막연하게 그게 아니죠. 분석을 해야죠.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라는 이제 뭐 직업이 업종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게 저의 역할이고. 그러려면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바깥 상황은 어떠냐? 그죠?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바깥, 네. 상황은 어떠냐. 그렇죠. 그리고 국내 상황은 어떠냐. 글로벌 상황은 어떻고 국내 상황은 어떻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뭐 폭락을 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있다 해가지고 들어가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나라 밖 상황하고 안 상황을 봤으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국내 상황을 봤으면 업종. 네. 어디 가서 뭘 사야 될까. 어떤 부류를. 그죠? 네. 뭘 사야 될까? 어디 산에 가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 산으로 가야 될까? 그죠? 그렇죠. 어디 산으로 가야 될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산을 가서 일단 종목을 어디 산에 가면 산으로 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나무. 어디 산에 가서 어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자. 그러면 그 나무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죠, 이제. 네. 이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국내 분석. 그리고 여기는 어디 가서 어디 산에서 어디 숲에 가면 뭐가 있더라.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가 가서 그 열매를 분석을 해야죠. 따먹기 전에. 뭐 독이든 열매를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러면 기본적 분석. 이 열매는 어떤 거냐. 뭐 사람으로 말하면 이 사람의 뭐 집안 배경은 어떻고 뭐 재산이 얼마고 뭐 달달이 연봉이 얼마고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 사람의 얼마 정도의 그 가용성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앞전에 제가 투자란 무엇인가에 말씀드렸는데, 네. 뭐 밸류에이션 하나 가지고 투자에 뭐 가치 있는 거다. 가치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뭐 넣어놔서 넣어놓고 뭐 언제든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때는 아마 혜선 씨 때 정도면 한 100살 정도는 넘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이 80 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80 넘더라고요. 근데
저 정도면 저도 한 80두바이나 90대까지 하고 혜선 씨 정도면 100세를 아마 가지 않을까. 네. 그거 알아요? 그 우리 그 선사시대 인간이 그한 몇백 년산거 혹시 아세요? 아우, 예, 진짜요? 고기를 안 먹고 원래 네. 인간이 초식 동물이었어요. 네. 예. 그때 투자를 했으면 막 이제 뭐 상관이 없잖아요. 뭐 10년봉 있어도. 근데 네. 인간이 고기를 먹고 불에 구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명이 줄어든 거죠. 네. 150년, 100년 이렇게요. 네. 모르셨죠? 네, 처음 하는 예, 원래 사실이네요. 인간이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왜 그걸 하냐면 초식 동물인지 아닌지 알려면 이빨을 보면 알수 있어요. 뭐 이제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인간은 영원히 살지 않는다. 그래서 막연한 투자는 안 된다. 네. 그렇잖아요. 전략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1000년 산다면 그렇죠. 걸리잖아요. 1000년 살면 네. 1000년이. 한 번쯤은 그렇죠. 걸리겠죠. 뭐 구미호도 아니고요. 구미호도 하루 인간 되기 위해서 그 예, 뭐 10년을 기다렸단 말 있지 않습니까? 3년을. 그렇죠? 네. 그래서 기다림이란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원히 살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주는 거. 그렇죠? 네. 나라 상황, 안팎 상황은 어떤가? 그다음에 업종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종목 기본적 분석은 어떤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디 부근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담을 수 있는 건가? 그죠? 네. 그렇죠? 이런 거를 해야만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은 여러분들을 투자자를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멋진 그럼 말이네요. 멋진 말이지. 네. 시간이 누굴 기다립니까? 예? 네. 그래서 투자가 어렵습니다. 누가 그러죠, 흔히? 흔히들이 이럽니다. 잠깐만 읽어봅시다. 놓고 지금 오늘은 좀 이렇게 라이브적인 리얼리티가 아닌 일이 좀 강의를 하게 봅시다. 네. 살아있는 강의를 하죠. 죽어있는 강의 필요 없어요. 그냥 죽어있는 거. 죽어있는 짐승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예. 징그럽죠. 우리 해 먹으러 갈때 살아있는 거 좋아해요? 죽어있는 거 좋아해요? 아, 왜 뭐든지 그러세요? 살아있는 거 하던가. 종목도 살아있어야 되고, 애널리스트도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네. 사람. 바로 주식 천왕입니다. 보세요.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잠깐 잊어버렸네.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었죠? 깜빡 잊어버렸네. 네. 살아있어야 된다. 예, 살아있어야 된다. 여러분, 투자, 기억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자 합시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있어요.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혹해요. 혹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좋은 종목 투자해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종목 투자하고 기다리면 대박이 난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매매자들이 많이 해요, 매매자들. 네.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매자하고 투자자하고 차이점을 저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좋은 종목 사가지고 기다리면 기다린다. 이거 누가 못하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말 하시는 분한 번도 성공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니까 아니, 분석 없이. 자기는 이렇게 투자를 안 해놓고 네. 좋은 종목 사가지고 기다리면 대박나는 거 누가 못하냐? 그래요. 그렇죠. 네. 예. 어떤 분이 있어요. 매매를 하는데, 매매에서 대박은 안 나잖아요. 결국은 잃지 않습니까? 그쵸. 그날잖아요. 찔끔찔끔찔끔찔 따가지고요.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탑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네. 근데 한번 잘못 들어와서 망가져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도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종목을 매매하다 보니까 분석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종목을 매매하는데 오늘 샀다가 저녁에 파는데 뭐 분석을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개장해서 딱 돼가지고 뭐 저녁에 뭐 관리 종목 들어가지고 상폐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있던 회원이 다급해가지고 네. 정신이 반쯤 나갔더라고요. 근데 종목이 정지가 된 거예요. 왜냐면, 왜?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 네. Why? 왜 정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힘약한 사람은 이거 닦기도 힘들겠네, 이거. 보세요. 정지가 됐는데, 코스닥 기업이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장중에 정지당한 게 코스닥 기업이지, 무슨, 코스피 기업이 장중에 무슨 정지됐겠습니까? 흑냥. 대주주 흑냥. 코스닥. 네. 코스닥 흑냥. 2,000개 종목이 대충 있다 합시다. 네. 여기서 1,400개는요, 조심해야 될 기업이에요. 그거 아세요? 1,400개 정도는 조심해야 될 기업이라고요. 몇 왜? 프로예요? 2,000개에서 1,400개면 70%죠. 네. 70%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 분석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종목입니다. 잘못하면 상표가, 잘못하면 관리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왜냐하면 중소형주기 때문인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주식회사라는 게
이게 우리 제일 먼저 기업을 볼때뭐 삼성을 딱 보면은 뭐 브랜드 생각하지만 돈이 많다 그 생각하죠. 대기업 하면 딱 돈이 많다. 근데 코스닥 기업은 돈이 없어요, 이게. 이게 주식을 발행을 해놓고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주식으로 다 투자를 받아요. 그렇죠? 이게 대주주가 물량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죠. 자금이 부실하죠. 그러니까 자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인건비를 주고 이제 하죠.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이놈이 돈이 없으니까 회사를 세워서 예, 여러분들을 확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이제 무너져 버리죠. 그쵸. 모든 피해는 이제 저기 투자자들이 갖는 거고. 그래서 분석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근데 당연히. 매매하는 사람이 분석합니까? 아니요, 지금 호가창 보고 있고 당장 호가창 있고 당장 올라가길 바라고 사탕 팔았다는 사람이 분석 안 하죠. 그쵸. 예, 분석한다고 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에는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 있어요. 근데 원래 전문가라는 직업은 없었어요, 이게. 만들어진 거지. 주식에는 어떻게 보면 수익자하고 손실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관리해주는 애널리스트밖에 없고, 솔직히 이렇게 편하게 말하면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주식의 전문가라면 손실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자기를 리딩하는 사람이. 그렇죠? 손절을 하고 결국에는 수익이 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도 전문가라면. 예. 이승엽이가 타율 마이너스로 갑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무리 못 쳐도.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의 전문가라는 칭호는 어디다 가면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는 애널리스트라고 표현을 해야지. 그래서 주식은 애널리스트와 분석을 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투자와 대해서 매매 뭐 이제 투자 이렇게 크게 나눠서 투자와 매매 있는데 왜 사람들이 매매를 하게 될까? 이것은 이거죠. 단시간에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단시간에. 시간? 예. 단시간이죠. 장시간이죠. 예, 장시간. 그렇죠? 단시간에 빨리. 이건 소액이죠. 예? 예, 그쵸? 이건 거액이 될 수도 있고 소액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건 분석을 필요로 하죠. 분석을 필요로 안 하죠. 거래량하고 폭만 보잖아요.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가지고 분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쵸? 예. 흔히 보면 데이트 하는데 혜선 씨 데이트 하는데 남자 뭐 차만 멋있는 차 끌고 멋있게 생겼다고 해서 달성 뭐 결혼하자고 하면 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만나보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에 학교를 대해서 분석한 그렇죠. 그게 후에. 기본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그냥 겉만 보고 거래량 많고 그러다 보면 다쳐버리죠. 그쵸. 이번에도 그 정지들한 종목이 보니까 딱 차트적으로 좋아요. 영락없이 차트적으로. 그 부실한데도 차트가 좋게 예. 진행이 될수 있나요? 네? 차트 모양이 예. 완벽한데 그렇게 단번에 부실한 종목으로 정지가 될수 있나요? 차트만으로는 완벽한데 예. 갑자기 정지가 된 단순히 그 이슈 때문인가요? 그 아니, 횡령한 사실? 횡령이 크죠. 돈도 없는 회사에서 돈 훔쳐가 봐요. 안 그러세요? 혜순 씨 집에 달랑 집이 한 채인데 집이 날라가 봐요. 아니, 예를 들어서 혜순 씨가 가지고 있는 게 1억인데 1억이 다 날라갔다고 누가 훔쳐갔다고 해보세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문 닫아야죠. 당연하죠. 뭐 난리 나겠죠. 돈이 없는데 돈이 많이 있으면 뭐 대기업에서 자회사 하나 뭐 손실 많이 난다고 매각한다고 뭐 누나나 깜짝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 경기가 엄청 안 좋았을 때 대기업들 아시잖아요. 긁어 먹으잖아요. 중소기업들. 긁어 먹으죠. 자, 딱 깰랑가 모르겠네. 그렇죠? 아, 투자하고 매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투자하고 매매죠? 시간이죠? 시간을 줍니다. 시간이 문제다. 시간하고 돈이죠. 그렇죠? 매매. 참, 뭐, 진짜, 현관에 그러더라고요. 자꾸 나가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투자도 어차피 매매를 해야 돼요. 사고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매매는 사고 파는 걸 매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매했을 때. 투자도 매매를 해야 돼요.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자꾸 나가서 제가 매매를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매매를 하세요. 매매를.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매매하세요. 가급적이면 이게 한 말씀이 지워지지가 않네. 매매를 하십시오. 매매를 하세요. 단 여러분 단 조건이 여러분 단 조건이 신중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기다렸다가 예. 신중하게 그리고 기다렸다가 일단 사세요. 그죠? 다시 사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다시 팔아요. 기다리세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사서 매수잖아요. 다시 매도잖아요. 그 다음에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매를 하세요, 여러분들. 매매하십시오. 예? 매매하십시오, 매매. 매매해요. 근데 대신 기다렸다가 사서 기다렸다가 파세요. 기다렸다가 사서 바로 팔 거면 뭐할로 사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매매하시라고. 이런 분들은 수익이 나요. 매매하시는 분들. 기다렸다가 사서 기다렸다가 파는 사람 수익이 납니다. 네. 제 주위에 매매자분들, 매매하시는 분 수익이 나는 사람 드물잖아요. 왜냐하면 매매하면서도 신중하니까. 매매하면서도 신중이 필요해요. 그 이런 거 말고, 두려움 말고. 두려움 말고요, 두려움. 두려움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러죠? 네. 그 영화 보면, 올드보이 보면, 사람이 원래 눈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눈 보이지 않는 사람은 뭐, 좀 이렇게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두려움이 없어요. 뭐, 베이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보고 두려움을 느낄 때그 시간에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 신중하게 기다리는 게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뭐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셨죠? 이게 네. 매매하세요, 여러분들. 응? 그 대신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사서 기다렸다가 파세요. 아셨죠? 이러면 매매에서 돈 벌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매매를 많이 안 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래도 항상 들어갈 때 여러분 고수들이 그래요. 고수들 매매해요. 자금 작으신 분들은 고수가 뭐 별거 있습니까? 수익 나는 사람이 고수죠. 그죠? 네. 고수가 뭡니까? 계속 수익 나는 사람이 고수가 여러분 고수도 손실이 나요. 여러분 고수도 손실이 납니다. 손실 나겠죠? 네. 고수가 손실 안 나면 뭡니까? 신이죠. 신이잖아요. 네. 그러죠. 아, 고수가 손실이 안 나면 여러분 신 아닙니까? 고수도 손실 납니다. 근데 왜 고수인지 아세요? 고수는 왜 결국적으로 부러지니까 아십니까? 고수는 어디서 많이 들어가야 될 때를 알아요. 그 찬스, 확신. 네. 그거죠.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죠. 일반 투자자들도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납니다.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요. 나중에 혜진 씨도 샀다 팔았다 하면 열번 중에 한 번은 수익 날거 아닙니까? 네. 그죠? 열번 중에 한 번은 진짜 수익 나겠다, 그냥. 주사위 10개 중에서 10개 다 집으면 하나는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죠? 나오죠? 몇번 중에.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고수는 만약에, 여러분들 봐보세요. 봐보세요. 혜선 씨가 만약에 기술을 알고,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혜선 씨가 9번 매매를 해서 손실이 나도요. 9번 손실에서 손실이 나서 한 10%다 합시다. 1%씩. 네. 많았어요. 그럼 혜선 씨가 한번 성공해서 15% 났다 합시다. 그럼 혜선 씨는 결국적으로 5%가 수익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 이한 번이 원래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래요. 주식이라는 것도 매일같이 찬스가 오지 않아요. 우리는 왜냐면 매번 승부를 하고 매번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번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승부를 건다. 그렇죠. 항상 승부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매매. 확신이 오거나 물론 매매하시는 분들이 확신이 있으면 돈다 벌었겠죠. 그쵸. 확신이 안 오잖아요. 왜? 네. 왜? 왜 확신이 없을까요? 혜선 분석을 씨가 하지 나한테 대해서 않을까요? 확신이 없어요. 왜? 만약에 확신이 잘 없다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여러분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식이 만약에 내 배우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이 주식에 10억을 낸다고 해봐요. 그렇죠? 네. 엄청난 큰돈이잖아요. 만약에 그쵸. 걔한테는. 그럼 이 주식을 사면서부터는 결혼한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연이 됐으니까. 네. 그럼 이걸 여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결혼 쉽게 합니까?
결혼하면 한 6개월, 1년 정도 연애 기간을 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인사도 하고, 뭐 서로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식을 사세요. 매매를 하세요. 사기 전에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주식을 꼭 손이 가냐면, 기대 심리라는 게 있어요. 왜? 주식을 사놓으면 올라갈 것 같은 그 기대 심리. 조금은 수익을 벌겠지. 그렇죠. 예. 그런 희망사항 있죠.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손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을 사자마자 기대 심리가 없다고 하면 누가 신중하게 안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식을, 아, 이거 사는데 사자마자, 우린 사자마자 솔직히 0.3%부터 까요. 까이잖아요. 사자마자. 둘 중에 하나입니까? 사자마자 올라간다, 내려간다. 50대 50. 그렇죠? 50대 50이잖아요. 50대 50이죠. 50대 50. 매매는 50대 50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50대 50이 아니죠. 왜? 마이너스 0.3이 까이니까, 수수료까지. 그렇죠? 들어가자부터 마이너스예요, 매매는. 아셨죠? 들어가자부터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매가 처음부터 불리한 거죠, 매매는.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니까. 근데 투자는 봐보세요. 투자는, 여러분들 투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까 밸류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닦아서 봅시다. 밸류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밑에서 샀다고 칩시다. 열심히 닦다 보니까 이거 내용이 날라가 버렸네. 예, 봅시다. 열심히 이렇게, 예. 여기서 사서, 여러분 여기에 사서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식에. 바닥을 논하라고 그랬어요? 말하라고 그랬어요? 논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우리가 뭐길래? 우리까지 인게 우리가 뭐예요? 우리 개인 투자가 뭐길래? 예. 우리는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예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고. 예, 봐보세요. 여기서 사면 투자는 이래요, 여러분. 투자는 사자마자 올라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정상적인 보통적인 투자자는. 버핏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사가지고 바로 사자마자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가지고 좀 내려가면 더 사고 더 사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자기도 물량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 이게 세력들처럼. 미래를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 떨어지면 더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매매하는 사람은 사자마자, 만약에 투자자로 한다면 사자마자 내려가면은 매매하는 사람 습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두렵겠죠. 아, 이거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투자는 여러분들 100%를 왜 투자하면서 100%를 안 들어가냐면 사면서부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면서부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닥은 밸류에이션이 있을 때 저점에서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쵸. 진짜 마음 편하겠죠. 혜선 씨가 이걸 샀는데 나 10개를 산다. 아, 나 이번 달에 10개 사야 되겠다. 샀는데 그래, 아, 떨어지면 또 하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면 안 사. 그럼 좋아. 왜? 하나만 사면 계속 가는 거니까. 근데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9개를 계속 담을 거 아닙니까? 그럼 평당가 이만큼 떨어지면 이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다우지수가 떨어지는 밟히고 자고요. 주식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서 투자가 뭐냐면, 매매든, 여러분들 주식을 매매를 하든 투자라든, 주식을 사놓고 저녁에 집에 가서 다리를 피고 잤을 때 마음이 편해야 그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산 거예요. 주식을 사자마자 여러분들 주식 걱정되고, 뉴스 악재 나오지 않을까, 불안하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종목을 잘못 산 거예요. 왜? 그 종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주식을 사놓고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야 과감 안 사서 진짜. 주식을 사놓고 불안했는데 어떻게 잘 됩니까? 그렇죠. 잘될 수가 없어요. 잘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을 사놓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주식을 사자마자 오른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주식을 사자마자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무서운 생각입니다. 주식을 사자마자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불리한 게임이에요, 우리한테. 매매도 투자도 사면서부터 불리한 게임이에요. 그렇죠? 불리한 게임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확률적으로 일단 5대5도 아니잖아요. 5대5였는데 아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수수료 있지. 그거 있죠. 그렇죠. 또팔때 수수료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래도 0.3은 나가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앉아있는 시간, 노동력, 생각, 에너지. 그렇죠. 밥값도 나와야 되죠. 인건비도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세요. 예?
매매를 하면서도 덜컥 여러분들이 손이 가는 건 여러분들이 당장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매매에서 돈 버는 것보다 여러분, 진짜 노가다 가서 일하는 게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안 나고 플러스 납니다. 솔직히. 아셨죠? 그래서 매매를 하시되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사세요. 신중하게. 한번 샀으면 신중하게 생각으로 매매를 한번 하더라도, 하루에 한번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돈을 벌더라고, 매매를 하는데. 내가 주위에 봤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천만 원에서 5천만 원, 6천만 원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매매에서. 매매에서 몇년 동안 천만 원에서 5, 6천만 원 만들었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1억을 줘봐요. 10억 만들어요, 이런 사람은.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은 거의 극히 드물죠. 근데 이 사람의 패턴이 뭐냐면, 물론 이 사람이 시스템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분석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문에 나와 있는 거다 똑같이 보고,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신중하게 사요. 그리고 신중하게 팝니다. 그렇게 매매도 투자처럼 하는 거예요. 매매도 투자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참 시작할 때부터 지는 게임이니까 더더욱 맞잖아요. 분석을 해야죠. 그렇죠.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말 있잖아요. 주식 원수 같은 사람 있으면 가르쳐 주라고. 솔직히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고 주식 안 하는 사람도 이런 말 하잖아요. 땀안 흘려서 돈 벌려 가다가 패가 망신했다고.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이 진짜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주식이 얼마나 이게 상위 계층에게 이게 게임인데 분석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게 우리 인생의 결정판 아니에요, 주식이. 주식을 남한테 도박판으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얼마나 존심이 상합니까? 그렇죠? 저는 진짜 매매할 때보다 분석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왜? 마치 해저에서 조개 안에 있는 진흙을 발견한 듯한 느낌.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걸 딱 발견하면요, 확신이 안 들려고 해도 분석을 하고 실적 좋고 저평가되어 있고 차트가 밑에 있고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근데 만약에 장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 해도 딱 하나, 그게 나쁜 점은, 단점은 하나, 시장이 안 좋은 거딱 나쁜 거다 좋은데, 그렇죠. 수급 좋고 차트 좋고 기본적 분석 좋고 돈 많고 부채 없고 실적 좋고 향후 예 기술력 있고 상당히 좋아요. 딱안 좋은 건, 시장에 안 좋은 건 하나, 그거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시장 업황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견딜 가능성이 크죠. 지진으로 건물 일본 가보면 그 다리에 막 많이 생겨났어요. 다리에 그막 철근 같은 게 지진 나면 견디게 진짜 삼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땅값이 비싸요. 많은 이런 교량이나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진짜 지진이 와도 웬만한 걸 견딜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들이 확신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확신이 되면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들하고 전문가를 다 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다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TV 보잖아요. TV 보죠, 여러분들. TV 보지 않습니까? TV 보고 종목 매수하잖아요. 서울경제 TV 보고 주식천왕 추천한 종목 보고 많이 하잖아요. 그쵸?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주식천왕 종목도 10개 정도 나오면 하나 정도 실패할 정도 있죠. 락앤락 같은 거 급락했잖아요. 락앤락 같은 거 급락한 거 아시잖아요. 락앤락이 실적 하향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힘이 없어진 걸 느껴지는 걸. 투자도 손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투자도 손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리츠맵에서 3, 4, 5, 6, 7, 8, 9, 7개월 했네요. 진짜 투자하고 매매 개념을 나가요. 투자는 한 50%에서 70%. 투자는 한50% 정도. 매매는 한20% 정도. 30%는 여분으로. 여분은 30% 정도 가지고 있어요. 뭔일 있으면,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간이 좀 필요를 할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고, 1년 안에 될 수도 있고, 3개월 안에 될 수도 있고, 6개월 안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간다는 거. 그렇죠? 간다는 거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매매는 잊어먹어도 여기서 수익이 나면 다 커버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분은 시장이 진짜 급락했을 때 나머지 30%는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에서 돈을 다 잃더라도 투자하고 이 여분이 있으니, 투자는 결국 수익을 만들어주니까 이 여분도 꼭 필요할 때 쓰니까 마이너스가 날 확률은 없죠.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없죠, 여러분들. 오늘 같은 장 보세요. 오늘 장 많이 뛰었잖아요. 아침에 그쵸? 오자마자. 누가 이렇게 떠서 바로 이렇게 사요? 막 이렇게 떠서 나오는데. 매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매매 어떻게 해요? 혜선 씨가
어제 분명히 상추값이 1,000원이었는데 네. 상추를 사려고 그 다음날 마트 갔어. 2,000원이야. 사요? 못 사죠. 못 사죠, 여러분들. 네. 이게 무슨 매매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런 변동성 장에서는 매매 못 해요.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들. 상승장에서는 사고, 아침에 떠서 나오니까, 예? 아침에 떠서 나오니까 팔고, 오후에 사고. 그러면 또 아침에 상승에 떠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처럼. 그렇죠. 하락장일 때는 아침에 사고, 오후에 팔고, 또 하락에서 나오니까. 네.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쵸. 예. 하락장일 때는 아침에 무조건 떠서 나오는, 눌러서 나오는 게 하락장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급락. 잠자고 일어나면 급락이면 아침에 많이 떨어지니까 사서 매매. 저녁에 팔면 또 아침에 떨어져서 싸게 나와. 그럼 또 사서 또 살짝 사람들이 다 붙들 가니까 싸니까 고수들은. 그럼 네. 팔고 상승장은 아침마다 떠서 나와. 그럼 팔아야죠. 왜? 매매에도 밸류에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매매에도 밸류에이션이 있으니까 오후에 팔아. 아니 저기 오후에 아침에 떠서 팔면 오후에 또 어떻게 돼요? 내려갈 거 아닙니까? 매매자들. 그럼 사요. 그럼 다음날 일어나면 상승장이니까 또 떠요. 그럼 또 팔아요. 그리고 또 사가지고 오후에 또 다시 사요. 종가로. 상승장에서는 종가 베팅. 하락장에서는 시가 베팅.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지금 막 변동성 장세라고 지수 옵션, 실물 옵션 있고. 네. 선물 옵션 있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매가 아니라 전략을 세야 돼요. 전략을. 전략을 세워서.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투자를 심리라고 하는지 진짜 보십시오. 예, 투자를 왜 심리라고 하는지 투자란 또 심리죠. 심리. 투자는 분석도 있고 심리도 있고요. 심리.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입니다. 투자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분석도 있지만. 그렇죠? 거의 투자의 반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은요. 누구나 어디 가서나 대충 볼 수 있어요. 아, 어떻다, 어떻다. 그렇죠? 기술적 분석은. 뭐, 차트 이평선 거리랑 뭐, 안 보여주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나 합니다. 가보세요. 네. 마음.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죠. 마음은 아름답죠. 여러분, 보이신가요? 심장이, 뭐, 검은 사람 없죠? 우리 심장 다 빨간색이잖아요. 막 피가 돌고. 심장, 그래서 하트를 압니까? 빨간색으로. 뜨거운 피가 흐르니까 열정.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컵에 물이 이만큼 있어요. 혜선 씨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혜선 씨의 생각, 나의 생각. 혜선 씨는? 뭐 어떤 거예요? 컵이 물이 이 정도 있다. 네. 그러면? 반이나 있네. 예? 반이나 있네. 그렇죠, 혜선 씨.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럼요. 혜선 씨는 반이나. 네. 아직도 반이 남았다. 네. 그렇죠? 아직도 반이 남았다. 여러분 왜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되냐면. 왜 욕심을 매매를 하기 전에 투자를 하기 전에 버려야 되냐면 컵이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이 컵이라고 생각해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주전자를 이렇게 물을 담으면 물이 넘쳐요 안 넘쳐요? 다 담겨져 있으면 넘치죠. 이게 여러분들 안에 욕심이 있다고 합시다. 네. 오늘 당장 돈을 벌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넘치죠 여러분들. 다녀놓고 말하는데 여러분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 돈은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라서 오는 거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돈은. 아셨죠? 여러분 뭐 성실히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습니까? 예? 길거리를 봐보십시오. 지나가 하다못해 저 빵 굽는 아주머니를 봐보세요. 열심히 안 사는가? 더 열심히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은 절대 쫓아간다고 오지 않아요. 돈은 날개가 달려서 날아오는 겁니다. 기다려야지. 아셨죠? 우리가 새하고 똑같아요. 새. 새 쫓아오면 도망가잖아요. 그쵸. 근데 조용히 움직이지 않으면요. 새가 와서 앉아요. 그 실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나무에다 딱 해놓고. 네. 새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돈은. 어떻게 인간이 새를 낳을 수도 없는 새를 쫓아갑니까? 가만히 있고 확신이 있고 딱 기다리면요. 여러분들한테 와서 달라 붙어요. 딱 돈으로 다 무장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 보세요. 욕심이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안 보여요, 여러분들. 막 차트도 제대로 안 보이고, 막 그 전문가, 유능한 전문가도 잘 안 보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 어떻게 보면 유능한 그 가이드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어도 못하고 스페인도 못하고 중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요? 그쵸. 그쵸.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가이드예요, 가이드.
물론 가이드도 좋은 가이드가 있고 나쁜 가이드가 있고 급수가 다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 더 가장 유능한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 느끼고 그 사람을 발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분석보다도 그런 사람을 발굴해야 된다. 그 사람 따라가는 거. 그렇죠? 세상에 가장 편한 게 뭡니까? 성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성공하고요, 실패한 사람 옆에 있으면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사람한테 배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배울 거 다 많아요. 왜? 실패하는 사람한테 왜 배울 게 더 많습니까?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알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네. 바보들한테 왜 배울겠냐면, 누가 우습디다 바보들한테 배울겠다 하니까, 어린 3살 먹은 어린이한테도 배울겠다 하잖아. 네. 여러분, 바보들한테 배울 거 많습니다. 뭔지 알아요? 바보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얼마 좋은 말입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마이너스 났다는 것은 바보라는 소리, 어떻게 보면요. 모르니까. 돈 잃었으면 바보죠.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패한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에서 돈 잃었으면, 주식시장에서는 돈 벌면 성공한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마음을 비워야 유능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가장 편해요. 스승을 따라가는 게. 그렇죠? 이 시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술적 분석하는 데만 해도 몇 년 걸려요. 기본적 분석하는 데만 해도 공부 몇 년 걸려요. 여러분, 시향 분석하는 데도 몇 년 걸려요. 왜? 세계 경기 패러타임을 몇 번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급락했을 때, 급등했을 때, 2008년 IMF 때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급등을.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돈 주고 경험을 해요? 돈 주고 경험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그 사람의 경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의 단연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많이 주는 건,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에 걸렸다. 네. 좀 심한 암에 걸렸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살리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더 좀 자세히 말하면. 심각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수술해야 되잖아요. 내가 수술하잖아요. 말기 정도 아니면, 포기할 정도 아니면 수술하잖아요. 네. 수술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 뭘로 처방을 냅니까? 약물 치료를. 약으로 치료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실이 안 나고 여러분들이 엄청 심각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계속 주는 건, 수술을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아픈데 여러분들에게 종목만 주면서 매매를 시키는 건, 그게 약을 주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겁니까? 약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결국 약 먹다 죽어요. 약을 먹다가 죽는다고. 여러분들이 그 약 때문에 산 게 아니라 결국 그 약을 먹다, 오늘은 하나를 먹지만 내일은 두 알을 먹어야 되고 내일 모레는 열 알을 먹어야 돼요. 약이 내성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끊을 수 없어요. 누군가 끊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슬을 끊어줘야 돼요. 매매는 하세요, 여러분들. 나 매매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매매를 하시되 매매도 투자처럼 기다렸다가 정확히 확신이 오면 많이, 그리고 아니라 싶을 때는 확 자르고, 그리고 매매를 하니까 대박은 노리지 말고 끊어주고 강하게 간다. 그러면 반 자르고 반 홀딩하고요. 매매도 투자처럼. 뭐 사랑은 뭐 바람을 타고 파도를 건너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매매도 투자처럼. 얼마 좋은 말입니까? 네. 매매의 오늘 허점과 투자의 장점을 결부시켜서 여러분들이 한다면 투자 매매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종목. 사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뭐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뭐 애들의 혈액형은 정해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다. 네? 주식도 투자도 매매도 여러분 연인을 사랑하듯이 무슨 주식에 결혼하지 말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에 결혼하지 마라. 그것은 이제 매매하는 건데, 그것은 왜 그런 말이 생겼냐면, 정말 여러분, 물론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나도 그렇고 누군가도 그렇고 확신이 있었지만 그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세상은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뭐 이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여러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설령 1%라 해도.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아무리 투자라고 해도 들어가더라도 투자가 손절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죠?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사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고요. 바닥에서 샀는데 지하 2층, 3층까지 파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 정도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좋은 종목을 샀어. 네. 희선 씨가 한 만 원인데 천 원까지 내려놨는데 샀어. 근데 천 원에서 막 800원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네. 그렇죠. 천 원에 내려서니까 800원까지가. 근데 500원까지가. 그럼 문제가 있어요. 이 종목이 없어요. 문제가 있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분석을 한 사람이 잘못했거나 바닥을 잘못 잡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저점을 잘못 잡았거나. 그죠? 분석도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분석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 네. 분석은 바로 확신이고 확신은 대박이다. 여러분 연말에 재현들에게 강력한 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수익률을 다 공개를 해서. 투자란 뭐냐? 투자의 진수. 그리고 매매의 진수. 함부로 논하면 안 돼요. 네.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는 자객들이 너무 많아. 그러죠? 그렇죠. 협객으로 왔다가 자객으로 변해. 네. 네? 무림의 중원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협객으로 왔다가 자기가 위태로워지니까 자기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그래 봅시다, 여러분들. 저는 혹시 사실 이 직업을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그랬었어요. 왜? 이 직업보다 다른 게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하고 계신 네. 이유는 있으시겠죠, 분명히. 예,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이 직업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고 싶어서 했지만 여기까지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신앙도 가지니까 어떻게 수익 모역이라는 게 없으면 저는 이걸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직업이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큰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엄청난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한 집안의 자산을 다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잖아요. 네. 지키지 못하면요. 장군 같은 역할 아닙니까? 장군이죠. 네. 장군이 잘못하면 수많은 병사들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무섭더라고요. 정말,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직업입니다, 이 직업은. 이 직업은 진짜 모든 책임과 분석과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상당히 상위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을 리딩하고 진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아무나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남한테 의지했는데 지켜집디요? 다른 데 갔는데 여러분 지켜집디요? 지켜집니까? 다른 분들 다 저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아니, 의지하러 갔는데, 내가 여러분들 심정은 이해는 해요. 매매해도 안 되고, 투자해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투자 제대로 한번 안 해봤죠. 왜? 여러분들이 투자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높은 데서 사가지고 잘못 물려가지고 3, 4년 들고 있는 거. 맞죠? 봅시다. 가면 이분이, 우리 회원 중에 이분이 있었어요. 만 원에 샀는데, 현승 씨 봅시다. 천 원까지 있을 때가 들고 있었어요. 몇 년? 4년. 근데 이 사람이 중기 투자를 했을까? 장처음부터? 절대 아니에요. 만 원에서 바로 2만 원 갈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네.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온 4, 5년을 기다렸을까, 이혼이. 4, 5년을 기다렸으니까 만약에 이혼이 1,000원에 사서 4, 5년을 기다렸으면 10배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여기서 1,000원에 사자마자 수익이 올라가면 10,000원까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아차 5,000원에서 6,000원에서 지금 8만, 7만원 할 때까지 들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어요. 없어요. 기아차 6,000원에 사가지고 7만원 기다리는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분봉보다는 일봉, 일봉보다는 주봉.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은 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주봉보다는 월봉, 월봉보다는 연봉. 아셨죠?
신뢰도를 높여가면서 기술적 분석을 보는 거야. 그걸 더 신임하시라고. 높아질수록 급수가 높아질수록 신임하고 기본적 분석은 저같이 유능한 분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자문을 받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담 내용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시향 분석도 함께. 네. 오늘은 투자란 무엇인가 스페셜 특강 2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저는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도와줘 우리 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5-1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그럼 잠시 후에 찾아올게요. I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outs and kicks in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And I need to go home.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먼저 도와줘 우리 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5-1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부산에 사시는 60대 투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선 씨. 저는 부산에 사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종목은 SNU인데요. 이 전문가의 추천으로 매수했는데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한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막상 팔려고 했을 때는 못하고 지금은 거의 반토막인데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요.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SNU 매수하셨다고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함께 알려주시겠어요? 네, 12,800원인데요. 네, 비중은? 한 20%. 네, 오늘 궁금한 점들이요. 저희 박준남 네. 전문가님과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타격이 크시네. 딱 보니까 봅시다. 예,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매수해가지고 예 놓고는 몸이 아파서 입원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도 못 하고 또 저기 식구들이 모르고 제가 혼자 해가지고. 예. 알릴 수 없고 이래가지고 나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게 많이 내려가고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또 사람이 또 금방 그렇게 매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포기하기 솔직히 포기하게 되죠. 네. 그렇잖아요. 왜? 맞습니다. 너무나 내 돈은 소중한데 내가 여기서 팔면 내 돈은 너무나 많이 줄어드니까 그 고통을 누가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예. 저라도 그러겠어요. 너무 손실이 많이 나면 손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상담도 해봤거든요. 예. 너무 뭐 이제 손에 많이 가니까. 예. 여기서 더 이상 뭐 얼마나 떨어지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있었던 게 자꾸 점점 더 떨어진 거예요. 아, 참 이게 진짜 포기가 끔찍스럽네요. 진짜 저도 보고 있지만. 이게 참, 진짜 이게 왜 이런 분들이 많이 안 계셔야 되는데. 아, 그 얼마였죠? 아이고, 12,800원이요. 12,800원? 네. 12,800원. 비중이요? 20%입니다. 다행이네. 그나마 20%에서. 천만 다행이네. 100% 됐으면 우리 뭐 같이 우려야죠. 우려야죠. 그래요.
천만 다행이야. 20%? 아, 20%에서 마이너스 50% 까였으면 뭐 20%인데, 어? 뭐 40% 비중 실어가지고 한 마이너스 플러스 25%만 나면 메꿔지겠네. 그러죠? 20%가 비중이 낮으니까 거기에서 나는 안도의 한심을 쉬었어요. 예. 20%니까 1억이면 2천만 원에서 이 투자했는데 50%니까 1천만 원 까였을 거 아니에요. 예. 1천만 원이면. 그럼 1천만 원이면 남 마지막에 뭐 2천만 원 빼고 8천만 원에서 40%니까 4천만 원 가지고 20% 남아요. 한 800만 원 되잖아요. 4천만 원 가지고. 까인 데는 마이너스 50% 났어도 수익만 한 20% 정도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예? 예. 희망을 갖고. 그래서 저는. 예. 이제 어떻게 이제 제가 뭐 포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탔으면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 혼자서는 이제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봅시다. 예. 당연히 떨어졌으면 당연히 회사가 돈을 못 벌겠죠. 실적이 안 좋겠죠. 당연히 안 봐도. 예. 아, 당연히 뭐 아니 수익이 회사가 뭐 부모님이 돈도 잘 보고. 아, 부유하고 잘 나가는데 이렇게 주식이 막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죠? 예. 예. 당연하고 밤에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아요. 실적이 안 좋더만요. 예. 실적이 안 좋대요. 당연히 안 좋겠죠. 좋죠. 그걸 안 봐도 비디오죠. 예. 보세요. 뭐 안 봐도 꼭 봐야 됩니까? 차트가 다 나와 있구만. 다 나와 있잖아요. 빨간색. 나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쭉. 예. 올해도 마이너스네. 예. 올해도 마이너스요. 예. 예. 태양전지 이게 뭐예요? 무슨 태양전지 SN요. SM. 아니 다른 데는 네. 다 잘 가잖아요. 그렇죠. 이 업종의 종사 나무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OLED 태양광. 아. 태양광 다 잘 가고 뭐 저기 뭐야 뭐 뭐십니까 그거 LED 태양전지 이런 거 다른 종목은 잘 가요.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업황도 안 좋고 중요한 네. 건 딱 이거예요. 제 시청자님. 보세요. 시청자님이 네. 샀으면 한 언제 정도 샀어요? 딱 봅시다. 10월달. 예. 10월달 여기네. 여기구만. 예. 그죠? 예. 여기네요. 그러면 딱 1년 정도 됐네요. 예. 아, 1년 정도 됐구만. 항상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다른 건 못 보더라도 HTS는 좀 볼 수 있죠? 예. HTS 이렇게 이런 그림은 볼 수 있죠? 집에서. 예, 예. 그러면 보면 항상 이렇게 보세요. 예. 우리 예. 시청자님 항상 이런 큰 편을 안 당하려면 이렇게 한번 크게 해먹는 건 예. 웬만하면 저기 그냥 냅둬버리지 아무리 회사가 좋더라 이렇게 많이 해먹은 거 예. 이게 많이 해먹었잖아요 5천 원에서 예. 2만 5천 원까지 맞아요 어, 한번 해먹었잖아 크게 예. 예, 다섯 배 정도 한번 크게 해먹었잖아 한번 크게 해먹으면 예. 들어오는데 다시 시간이 걸려요 한참 왜 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돈 벌어서 다 쓰고 투자하고 다른 데다 또 낮은 데 이런 데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해외여행 가고 해외여행 한 6개월 가고 예. 보통 1년 정도 가요. 이 돈 번 돈으로. 그렇죠? 예. 자기네들 벌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 또 다시 이런 데 투자해요. 예.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없지. 예. 아무도 없지. 계속 여기서 사는 거야 이제. 예, 우리 시청자님처럼 계속 사는 거야. 왜? 아무도 없는데 빈집에 들어가서 있는 거야. 그래요. 빈집에 들어가서 손님만 기다리고 있어.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때 한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몰랐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내가 알려드려요. 다음에도 예. 들어가면 이렇게 앞에 큰 산이 있다. 그러면 예. 들어가지 마세요. 큰 산이 있으면. 예? 예. 큰 산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좋은 종목 많죠. 좋은 종목으로 올라타려면. 왜냐하면 올해까지도 움직임이. 예. 아이고 장이 이렇게 좋았는데도 오늘도 그러네요. 이렇게 오늘 것이 안 오른 종목이 없는데도. 진짜 지독하다. 아이고, 이런 걸 보고 지독하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회생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그래 사람이 없어 빈집에 아무도 없어. 예. 아무도 더 이상 이제 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떨어지네. 어? 좀 좋습니까 그럼. 예, 손절 계속 손절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뭐 팔 사람도 없고. 근데 이게 이제 쭉 행보하기 좀 해. 빈집을 그냥. 그렇죠 이제 누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누가 왜 들어와요 여기가 먹을 게 있어야 들어오지. 그러네. 실적이 좋아야 여기 손님이 오죠. 예. 자취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누가 들어와요. 그건 뭐냐? 실적이 나아져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실적이 좋아질 리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좀 교체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중 20%니까. 예, 예. 어? 좋은 종목 많아요. 리츠베 가면 뭐 예. 단타 잘하신 분도 많고. 예. 뭐 이렇게 저 이번에 저 급락장에서 엄청 빠졌었잖아, 상반기 때. 예, 예. 제가 50% 내줬어요. 50% 우리 회원들. 예. 그래서 내가 1등이 됐어요. 1등.
이게 저한테도 와도 제가 복권해드리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물론 주식채널이 최고니까 오면 더 빨리 복구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우리가 사랑할 때 상대방하고 하잖아. 주식도 혼자 예. 하지 말고, 항상 그, 이거 알잖아, 이거.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사람 인자처럼 생겼네. 예. 사람 인자처럼 생겼잖아요. 같이 이렇게 기대면서 합시다. 예? 기대면서 해야 이렇게 안 무너지고, 이런 꼴, 이런 험한 우리가 이렇게 손실이 안 날 거 아니에요. 피 같은 자산, 나이 계신 분들 자산 힘들게 모은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그냥 쉽게 본 것도 아니고, 인생이 30년, 20년, 30년 노력해서. 그죠? 아니, 그치, 새로 저 정도 되면 이제 올라가도 됐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안타까워. 이런 종목들 많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종목들 많아. 있어.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러죠? 예. 그런 부분들을 항상 보고, TV 보고, 무조건 TV 나오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 무조건 TV 나오는 게 다 돈 보면, TV 보시는 분들 다 돈 벌죠. TV 보는 분들, 손실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셨죠? 이게 TV 보는 것을 참고만 하고 그러잖아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으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이. 난 걱정이 돼요. 그래서 TV를 보는 것도 좋지만, 너무 종목에 연연해서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 TV를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 그 여러분들 바로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다 한다는 것은 또 그런 예.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왜 계속 사람이 리딩을 안 하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안 되면 또 빠져나온 것도 전문가야 되는데 없잖아. TV 한번 봐버리면 끝나버리잖아. 그럼 그 사람 AS를 어떻게 드려? 차가 고장났는데, 고장나면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래, GAC 투자를 합시다. 예? 야, 이거 교체해도, 강한 걸로 교체해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특별히 올해 지금 시간이 회원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종목이. 지금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해서 내가 너무 딱해서 혼자 하시니까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충 안 하거든요. 예. 다시는 저한테 통화 온 사람이 다시는 이런 경험을 안 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해요. 예. 아셨죠? 예. 왜? 일단은 저기 뭐야, 교체해야 되겠죠? 예. 교체하고 강한 걸로 타십시오. 아셨죠? 아셨죠? 2,000개 종목인데, 2,000개 종목인데 이런 종목 없겠습니까? 시청자님, 2,000개 종목인데 2,000개가 있잖아, 시장에. 이런 거 하나 없겠어요. 있습니다,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찾아서 그 찾을 수 있는 분은 네, 리치맵에 가면 있습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상세한 아주 참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하여튼간 저기 주식에서 돈 잃었다고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세요. 다시 예. 복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많은 도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화신과 한일 이화입니다. 두 종목 문의해 주셨는데요. 화신은 매수가가 14,400원에 20%고요. 한일 이화는 매수가 11,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거 오르면 언제쯤 오를까요? 지금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화신이요? 네. 똑같죠. 똑같잖아요, 아까랑. 네. 똑같잖아요, 그냥. 다 똑같습니다. 손실 나시는 분들 보면 앞에 다 큰 산이 하나씩 있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응? 빈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빈집에. 빈집에 누가 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가, 뭐 재료가 있어요. 빈집이 해 먹었는데. 이분들 다 해외에서 여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갈라크는 집에서 멋진 삐까삐까 의리하고. 그렇죠? 앞에 큰 산이 보이면 여러분들, 큰 산이 다시 한번 큰 이리 밑에 힘이 보일 때까지는 여러분 접근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실제가 뭐 봅시다. 이거 일봉으로 봐도 아유 뭐 또 여기서 전저점 해가지고 8,900원 하는데 얼마인가요? 매수가가? 매수가 14,400원입니다. 14,400원요? 14,400원. 아유 참. 아유 이게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이게 뭐 분석이고 뭐고를 떠나서 회사는 좋네. 네. 유보율 많고 부채 좀 없고. 네. 자동차에서 뭐 저평가 되고 돈은 조금 수익은 있네. 딱 보니까요. 그죠? 네. 수익은 있고. 자동차 업종인데. 봅시다. 아, 뉴스 보게요. 그거, 예. 당겨봅시다. 4천억, 5천억, 3천억, 6천억. 성장성도 상당히 줄어들고, 영업이 300억, 300억.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300억. 연도별로 해가지고 영업이 300억, 300억. 뭐. 올해도 한 400억 정도 되겠네요. 네. 순이익 한번 봅시다. 돈 얼마 이것 찍고 700억, 400억. 순이익이 엄청 줄어버렸잖아. 봐봐요.
그 중요한 게다 떼고 인건비 뭐 영업이익 다 떼고 재료비 다 떼고 순이 당기 봐봐요. 네. 작년에 500억 정도잖아. 거기니까. 네. 그죠? 작년에 500억인데 올해 얼마예요? 올해 33억? 6개월 만에. 네. 이건 1년 만인데. 그럼 이게 하반기 때 얼마를 벌어야 돼요? 450억 이상을 벌어야 작년에 네. 능가하잖아요. 그렇죠? 네. 매출이 많아봤자 소용이 뭐 있어요? 뭐 없어요? 번 돈이 없는데 많이 네. 났었죠.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내려가고 당연하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자동차 쪽. 바디 부품이네. 바디. 자동차 세시 부품하고 바디 부품. 너무 한번 크게 해먹으면. 하신 2분기 실적 기대치 하에. 예. 역시 나오잖아요. 2분기 기대치 실적치 하에. 역시, 그래서 큰 산을 하나. 예. 역시 한번, 제대로 해먹었죠. 네. 제대로 해먹었죠. 항상. 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참 이런 리딩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네. 예. 제 회원이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예? 만들어 드립니다. 100% 됩니다. 1000%, 100%, 10000%. 아셨죠? 딴데 가서 돈 잃지 마세요. 아셨죠? 딴데 가서, 예?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예? 헌금을 하십시오. 헌금을 하든지, 남을 도우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즐기십시오. 인생 즐겨가면서. 아셨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예, 교체 전략을, 예, 교체를 매도를 하고, 교체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일 이화도 한번 살펴볼까요? 한일이야죠? 네. 한일이야. 또 작품 하나, 이게. 한일이야죠? 매수가 기억납니다. 11,500원입니다. 정확히. 네. 2년 전이었죠. 2, 3년 전. 2000원대. 한일이야. 비슷한 예, 흐름을 타고 역시 있네요. 그때 저평가되고 네. 회사 좋고요. 이게 해외 법인이 많습니다. 한일이야가. 네. 자동차 부품 관련주예요. 뭐 여러 가지더라고. 회사 좋죠. 유별 많고요. 네. 부채 이 정도면요. 실적이 있고. 그죠? 네. 그래서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그래도 한번 제대로 해먹었는데 15,000원에서 8,000원까지 왔으니까. 네. 그죠? 갑시다. 한일이야도. 제대로 한번 해먹었죠. 1,000원에서 15,000원까지 갔네요. 정확히 보면. 그죠? 네. 엄청나게 해먹었죠. 그렇네요. 그렇죠. 한번 큰 산이 있으면 들어가라고 했어요. 제가 말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큰 산이 네. 있는데. 빈집에서. 예. 이 사람들은 다돈 벌어서 놀고 한참 이제 다 떨어지면 다시 들어와요. 예. 그래서 개미들이 눈물을 닦아, 눈물을, 피와 눈물을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새벽들이. 네. 그렇죠. 이 종목도 그럼 교체를 해야 하는 거죠? 봅시다. 가격이 얼마 정도 사셨나요? 11,500원입니다. 11,500원이요? 11,500원. 또 2, 30%네요. 손실이. 네. 기본 손실이 2, 30%구만. 투자를 했는데도. 투자하면은 웬만하면 손실이 안 나거든요. 수익이 납니다. 왜? 왜냐면, 저는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래서 이번 3, 4, 5, 6, 7에서도 이런 투자를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해서 수익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유일하게. 이렇게 하면. 이런 데 하면 진짜 보세요. 어디 떨어질 때 있어요. 다 그림을 보더라도. 없죠. 그렇죠. 봅시다. 진짜 돈, 이런 거에 대해서 봅시다. 실적 한번 볼까요? 해서 한번 잠깐 들어가서 봅시다. 한일이야. 한일이야. 상당히 좋은 회사였는데 평가가 다 받아졌죠. 높이 올라가면서. 네. 그렇죠? 밸류에이션. 차량용 내자재죠. 내자재 보면 뭐 승용차 도어나 뭐 여러 가지 시트나 여러 가지 합니다. 네. 국민연금 공단에서도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회사는 맞고요. 실제 한번 봅시다. 아, 2011년도에 작년이죠? 네. 작년도 2009년하고 10년이 좋았었죠. 11년에는 좀안 좋았네. 영업이익이나. 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좀 어때요? 올해 딱좀 봅시다. 회복을 했네요. 아니, 올해 1년이 400억인데 아, 올해 반분기에 130억이잖아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죠. 반토막도 안 되고 예, 있네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 실적에 맞춰서 해먹죠. 여러분도 안 그랬어요? 잔칫집에 저기 먹을 게 없는데 그 형님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이렇게 좋을 때 같이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냐면 우리는 정보가 6개월이나 1년 정도 늦어요. 왜? 시장에서 그 정보를 1년 후에 우리한테 주니까. 다 올라가서 주니까, 시장을. 여러분들한테 가만히 있는 집에서 가만히 있는 여러분이 있는데 TV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줘요, 고점 있는 걸. 신문에서 가만히 있는데 집에서 신문이 와. 여러분들한테 그 고점 있는 걸 드려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그게 다 약들이에요, 약. 여러분들의 약. 그것을 다 꺼내야 돼요. 진짜 주식을 모르면. 아셨죠? 예. 삼성 SDI요? 삼성 SDI. 예. 이것은 이 종목도 교체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예.
하늘의학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가 15만 500원이고요, 비중이 100%네요. 이거 제가 예. 단기, 장기 목표가 궁금하고요, 전망도 알고 싶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15만 500원이요. 15만 500원. 네. 싸게 산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비중은 100%입니다. 100%예요? 네. 아, 이분 100%라고요. 무섭네요, 100%.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이 종목 저기 문자를 하신 분들 이분을 잘 보세요.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솔직히 아무리 삼성 SDI가 좋아도 단기적으로 좋아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좀 말을 못 하겠어요. 왜? 저는 항상 이럴 때만 하니까. 네. 그죠? 아무리 좋아도 이게 뭐 20만 원 가도 100만 원, 1000만 원 뭐 억을 가도 항상 이럴 때 전화하기 때문에 버리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하면은 장기적으로 좀 보기 힘들고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급 한번 볼까? 이런 건 네. 수급을 봅시다. 단기적으로 보니까 수급이 올 좋겠죠. 오늘 당연히 외인들 개인들 기간이 좀 사서 수급이 좀 꼬였네요. 기간하고 외인하고 한 군데에서 쭉 올라가줘야 된다. 근데 외인은 쭉 사주잖아요. 봐봅시다. 이게 주체 세력이 네. 누군지 간단히 짧게 봅시다. 간신 종목 삼성 SDI가 일잡을 줄까? 봅시다. 15년도 삼성 SDI. 그렇죠. 18%네요. 외인의 18%고 누가 움직이는지 봅시다. 한번 어디 흐름 따라 움직이는지. 네.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죠? 올렸다가 내렸다가 봅시다. 네. 올렸다가 주식 올렸다가 큰 흐름이 상승 하락 상승. 기간이 넣었다 뺐다 기간이 넣었다 뺐다 하고만요. 보세요. 이 기간이죠? 네. 기간이 넣었다 뺐다 하죠. 그렇죠? 네. 다시 올려놓고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봐봅시다. 위에는 뭐 꾸준히 큰 흐름은 없잖아요. 위에는. 네. 위에는 한 18% 정도인데 끄짐 그래도 좀 올라가네요. 이게 앞으로 삼성 SDI는 단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제가 그걸 하시면서 좀 말씀드리고 실적이 앞으로 좋아요. 이 항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마트폰 관련해서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글로벌 경쟁력 1위예요. 삼성 SDI가 아시죠? 네. 그리고 무슨 그 우리 스마트폰 배터리가 약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배터리로 해서 이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수급 도전이 있고 하반기 때 상당히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적 분석은 제가 조금 이따 추천 정보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들으시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5만 잠시. 500원입니다. 네. 15만 500원이죠? 네. 일봉으로. 네. 15만 500원은, 15만 500원은 충분히 갑니다. 상 가격까지 올라오시겠네요. 100%로 가셨죠? 네. 이렇게 하세요. 100% 다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15만 500원, 저 내일도 이제 장이 좋을 거예요. 특별하지 않느라. 오늘이 얼마로 끝났습니까? 오늘 14만 8천 원으로 끝났죠. 14만 8천이면 15만 원이면 한 2천 원 정도 더 가면 돼요. 2천 원 정도 매수가 같이 가면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큰일 납니다. 아셨죠? 비중을 100% 이게 무슨 이게 봐보세요. 딱 봅시다. 여기서 샀으면 100% 사야 된다고 내가 뭐라고 안 해요. 이런 데서. 그렇죠? 움푹 패인 데서. 네. 그죠?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100%는 아니에요. 이건요. 50% 줄이시고 그러니까 50%는 좀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본적 분석은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네, 삼성 SDI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요, 더 많은 종목들 상담해드리지 못하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어서 월요일장 공략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전문가님의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먼저 전문가님의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 상황부터 먼저 보고요. 네. 지난주 공략주에 대한 추가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어제까지. 네. 어제까지 많이 빠지다 오늘 또 양문하죠. 어제 장대 음봉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엊그저께인가 접했었잖아요. 네. 그 옷도 장대 음봉처럼 하나 딱 나오시고 네. 지수가 많이 빠졌죠. 네. 80분. 지수가 빠져도 마이너스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렇네요. 예, 마이너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포트가 이렇게 많은데. 네. 예, 다 싸게 샀으니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싸게 사니까 답이 마이너스가 안 나죠. 그렇죠? 이 부분은 강해서 안 내려오는 거고.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이제
지수 관련주가 이제 없었지 않습니까?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수 관련주인데 다시 이제 또 만회 됐는데 네. 포트폴리오는 이렇고요. 네. 좀 이제 지금은 우량주를 좀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우량주를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한 네 종목을. 네. 첫 번째가 SK하이닉스죠? 예. 다산화, 다산 네트워크사고 로버스타는, 로버스타는 여러분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흑자 재난이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이 시간 이제 종목이 제가 많이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 종목은 앞으로 좀 중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산도 그렇고요. 워낙 저평가에다가 아셨죠? 성장성도 있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제가 네 종목인데 SK하이닉스랑 삼성 SDI랑 LG전자랑 LG디스플레이를 제가 네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잠깐만 여러분들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왜 이걸 이래 많이 가지고 나왔냐. 봅시다. 네, 우리나라 지수가 어디를 따라갑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어디를 따라가요? 어디 나라? 우리나라 지수 어디를 따라갑니까, 이선 씨? 중국이에요, 일본이에요. 어딥니까? 미국이잖아요. 아시죠? 네. 네. 아시면서 또 모른 척. 보세요. 미국을 봅시다. 이선 씨 별거 없어요. 봐봅시다. 주봉으로 봅시다. 일봉은. 예? 네? 그렇죠? 일봉 한번 볼까요, 그냥? 모처럼? 장대 양봉 솟아버렸죠. 예. 네. 장대양봉 다우지수가 솟아버렸잖아요. 네. 장대양봉 꽉 솟아버렸죠. 그 빨간색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383. 아, 네. 그러니까 아, 진짜 저거 별표 다섯 개 칠하니까 내가 하는 건. 네. 네. 저 떠나면 누구한테 배우려고 또. 383 뚫어버렸잖아요. 예. 383 뚫어버렸잖아요. 강하잖아요. 383. 네. 50을 넘어가 버렸잖아요. 50을 그렇죠? 50을 넘어가 버리니까 다른데도 봐보세요. 383 뚫어버리니까 어때요? 뚫어버리니까 상파신 타고 가버리잖아요. 네, 장대 그렇죠? 양봉이 나오네요. 예, 예, 그거 보고 나서 주 추세 봅시다. 주봉에서 주 추세는 주 추세에서 5일선을 탈환해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상파신 이에 있으면서. 네. 그렇죠? 예, 추세를 타면서 그래서 지수가 좋죠. 그럼 독일 지수 하나 볼까요, 잠깐? 좋죠. 독일이 그만 제일 낫잖아요. 네. 기술력도 제일 좋고 칼이고 차고 뭐고. 네. 뭐 여러 가지 기계 같은 거 독일 같은 경우는 탱크도 제일 잘 만든 나라니까 독일 칼이 최고잖아요. 독일에 칼자 있어요. 악용도 최고잖아요. 네. 독일 쪽이 의학이 이거니까. 네. 그렇죠? 독일도 세죠. 어? 영국. 영국 지수도 봅시다. 네. 영국도 어때요? 영국도 38선 지지하면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38선 넘어서 38선 지지하면서 그리고 프랑스 지수 봅시다. 어때 느낌이 전반적으로 좋다. 네. 네, 좋잖아요. 38선 이에서 그냥 단순하게 38선 밑에서는 안 좋다. 38선 이에서는 좋다. 양봉 나오면.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보면 봅시다. 그래 보니까 지금 또 유럽도 좋잖아요. 지금 다 2%씩 떴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강력히 질러야 될 때요. 강력히 이렇게 이런 기회 왔을 때는 먹어줘야 돼요. 먹어줄 때 제대로 먹어줘야 됩니다. 네? 왜 이렇게 보이셨잖아요. 이게 좋은데. 뭐 응복 나와도 얼마나 밀리겠어요. 여러분들 채권 무제한 매입 한 달에 22에서요. 그 대신 예? 접수하라잖아요. 채권 여러분 돈 있으면요 지금 유럽에다 갖다 부숴야 돼요. 유럽에다 갖다 부숴야 됩니다. 아셨죠? 유럽에다 갖다 부숴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큰돈 법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2009년도 때 생각하면서 항상 어디 나라가 패닉일 때 갖다 부숴줘야 돼요. 아셨죠? 지금 유럽에다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돈 국채 매입 엄청 들어옵니다. 채권. 아셨죠? 그래서 독일에서 아무나 떨값에 팔려나가기 싫어서 항의한 거예요. 합의 안 하고. 독일에서 브레이크를 엄청 걸었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탈리아하고 여기 뭐 스페인이나 그리스는 저기 어? 힘이 없거든. 아셨죠? 돈 많이 버는데. 그래 보면서 종목을 봅시다.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게. 예. SK하이닉스부터 봅시다. SK하이닉스 아시죠? SK하이닉스 그 애플이 삼성하고 아시죠? 그 뉴스. 네. 애플이 뭐 삼성하고 왜 다퉈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적으세요. 보고 하니까 뭐 도시바하고 SK하이닉스의 랜드메모리 이쪽으로 수주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뭐 가격을 워낙 애플에서 많이 낮춰가지고 삼성전자 하니까 여러분 진짜 자 우리 애국자 됩시다. 예? 보십시오. 여러분들 애플 법원에서 피시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전자 아예 묵살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우리는 그걸 보고 그 사람들 경멸할 게 아니라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왜? 우리도 우리나라 기업을 사랑을 합시다. 믿든 간에 싫든 간에.
아셨죠? 그렇지 않아요, 혜선 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나라 기업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그거에 대해서 판도체가 또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여러분, 그 LCD나 LCD나 이 업황 쪽이 디스플레이 쪽이 너무나 과잉 공급돼가지고 이게 업황이 이제 엄청나게 떨어진 다음에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모바일 쪽 디램과 랜드 쪽 이미 개선 추세 진입이 되었고 그 애플 쪽에서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수급 오늘 엄청나게 대량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들어가서 봐보시고. 네. 매수가 22,100원. 제가 시간상 차트는 못 보여드립니다. 목표가 30,000원. 손절가 21,200원.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어서 삼성 SDI. 네, 삼성 SDI. 그 이게 악재였죠. SB 리모티브 지분 전량을 이제 입수했었는데 이게 마지막 불확실성을 해소를 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큰 악재. 이게 해소가 됐습니다. 우리 갤럭시 4분기 때 그 갤럭시 넥서스나 아마존 킨들 파이어나 이게 현재 최대 수혜가 내년부터 그 본격적으로 공급 예정이 BMW가 i3 이거 2차 전지. 아셨죠? 2차 전지 쪽. 이제 모든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 있는 차는 다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요. 아셨죠? 그리고 기존 소형 배터리 성장세는 견조하고 예. 모바일 기기에 대한 성장이다. 2차 전지 판매 증가로 매출 신장이 되고 글로벌 시장의 소형 2차 전지의 점유율 1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입니다. 네. 예. 매수가가 예. 어떻게 되죠? 매수가 14만 6천 원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 14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LG전자 여러분. LG전자 제가 지금 두 달 내내 하고 있죠. 두 달 내내. 예. 조정 오면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네. 글로벌 가전 정보 통신이 지금 제 동생이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실적이 좋나? 북미 지역 가전 수요 확대 스마트폰 있고 북미 시장 사유가 LTE 스마트폰 국내에 공급이 있습니다. LG전자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올림픽은 이제 가버렸었고 기관들의 손짓 좋겠죠? 예, 실적 개선 기대되고요. 시장에서. 그리고 매수가 7만 원. 6만 원인데 벌써 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할 때가 6만 원 초반이었는데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6만 7천 원으로 여러분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할게요.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두 달 내내 안 해요. 3분기 흑자전망. 3분기 흑자전망 얼마 나와요? 95일이죠. 아니 저기 45일이죠. 예, 분기 실적은 45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까지 3분기 나오죠. 그러면 몇 달? 11월 15일 안에 나오죠. 그럼 11월 초쯤에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실적 나오는 것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은 누구한테 맡긴다? 나한테 맡긴다. 하반기 업황 회복과 실적 개선에 대비한 저가 매수 이게 외행 기간 긍정적인 수급 영향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봐보십시오. 예. 그리고 매수가 27,000원? 이것도 2만, 제가, 제 포토가 23,000원이죠. 22,000원에서. 목표가 3만원, 손절가 26,000원. 그렇죠? 지수니까요. 예. 네 종목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종목 잘 보시고, 잘 하셔서, 강세장에서는 확실하게, 약세장에서는 조심하게, 신중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꼭 원하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장 홈런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밤 9시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의 무료방송 공개에서 알짜배기 종목 이야기 더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투자를 위한 투자 노하우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